자, 2018년도 10월 17일 종합주가는 급락을 하는데,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주식 전업 투자를 처음, 난생 처음 접하면서 일주일 내내 대박이 터지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가장 크게 수익을 낸 회원님은요, 여전히 기쁨님입니다. 뭐, 자금 배팅이 많으니까. 많이 벌 수밖에 없죠. 여성 가정주부고요. 가정주부인데 지금 개인 사업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. 본인 말로는 뭐 개인 사업, 개인 장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식당 다니면서 일합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. 저 식당 다니면서 일해요. 그러면서 잠깐 들어와서 돈벌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. 이분이 어제도 100만 원을 홀 넘게 벌었어요. 그래서 어제도 장중에 이제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. 어떻게 10분 만에 40만 원을 버냐? 어떻게 10분 만에 20만 원을 버냐? 야,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다.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다. 그러고서 제 방송을 들으면서 벌써 회비를 다 뽑아먹고도 남았어요. 다 뽑아먹고도 남았죠. 훨씬 더 많이 벌었죠. 회비 내고도 훨씬 더 많이 벌었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수익금이 101만 원이 났고요. 그 다음에 또한번 매수 진입 들어가서 45만 9천 원의 수익을 두 번째 냈고, 세 번째 57만 3천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도합 수익이 204만 원입니다. 204만 원. 이야. 오늘 하루 큰 수익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체력만 좋으면 하루에 500만 원도 벌것 같습니다. 라고 해서. 어제도 125만 원을 벌더니 오늘도 200만 원을 넘게 벌었습니다. 돈벼락 맛 같다. 돈벼락 피뢰침 집에다 달아놔라. 그럼 더잘 맞는다. 이렇게 제가 덕담을 했습니다. 이 친구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는 아마 한 달에 제가 보기에는 7, 8천만 원도 벌수 있습니다. 이제 뭐 시작한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일단 첫 번째로 감이 굉장히 좋고요. 배팅력이 좋고 그리고 배짱이 두둑합니다. 그래서 어제도 125만 원을 벌었고, 뭐 매일 지금 방송 시작하면서 첫날서부터 아주 다른 사람들은 몸을 사렸는데, 첫날서부터 그냥 백 몇십만 원씩 그냥 매일 주워 먹다가, 오늘은 200만 원을 벌었으니까 벌써 카페 회비를 내고도 몇 배의 돈을 지금 더 벌었습니다. 자, 기쁨님. 아마 내일도 더 많이 벌것 같고요. 오늘은 장중에 친구들하고 이제 이게 아침장에 5분 만에 200만 원 버는 겁니다. 5분 만에 200만 원딱 벌고, 저 오늘 친구들이 찾아와서 잠시 밖에 나가서 등산 좀 하고 오겠습니다. 그리고 친구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오겠습니다. 라고 이야기하고, 그리고 이제 장중에 투자를 안 했어요. 투자를 안 했는데, 2시 반인가 돼가지고 갑자기 툭 튀어가지고 들어오더니, 저 얼마에 샀는데 지금 얼마에 수익 끊어야 돼요? 이렇게 해서, 야, 너는 갑자기 하루 웬종일 안 보이다가 언제 들어왔냐? 그랬더니,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. 그렇게 해서 다시 57만 원의 마지막에 수익을 낸 겁니다. 아주 아무튼, 일취월장하는 저희 카페 회원님, 기쁨님인데요. 자, 이 카페 회원님, 앞으로 저는 기대됩니다. 제가 알기에는 한 달에 최소한 몇천만 원은 아마 벌게 될 겁니다. 자, 본인은 뭐 저기 식당에서 일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식당 사업을 하는지 아무튼 배짱이 두둑하고요. 괜찮은 아주 걸출한 친구입니다. 굉장히 머리도 잘 돌아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고 있는 주인공이 되고 있지 않는가? 자, 저희 카페 회원님들, 여러분들도 절대 뭐, 부러워하실 거 없습니다. 저를 찾아오시면 누구든지 이 어마어마한
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 수익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컨트롤 하시고 저를 찾아오십시오.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